네, IPO와 투자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달 IPO 대역급으로 기대를 모았던 APR이 따따블에 실패하면서 연초 뜨거웠던 IPO 열기는 다소 진정이 됐습니다. 4월은 회사의 연간 감사 보고서 제출 등 일정이 많아서 공모 시장 잠시 쉬어갈 예정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 기대할 만한 공모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눈에 띄는 IPO 일정은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지난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뒤를 이을 로봇주로 좀 가장 주목을 받았었죠.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수요 예측이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고요. 이어서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입니다. 수요 예측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또 INBDX는 의료 진단 기업으로 목요일부터 수요 예측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청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개 기업이 청약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3연은 화요일부터 이틀간 청약 진행하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수요 예측 마치는 엔젤 로보틱스, 이번 주 목요일에 바로 청약에 들어갑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먼저 3연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 설계 기술을 갖추고 이를 일체로 통합한 모션 컨트롤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새 부품을 단일 모듈 제품으로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 고출력 고정 및또 컴팩트화한 3인1 통합 솔루션을 만들어냈는데요. 현대차 그룹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요. 또 3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7%에 달한다는 점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 밴드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청약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기업은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지능형 웨어러블 로봇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대표 상품으로는 재활 의료 전문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 메디, 또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 기어가 있고요. 또 올해 안에는 일상생활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 수트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설립 후 LG전자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LG전자의 현재 지분율은 7.22%로 현재 2대 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희망 공모가 최상단은 15,000원이고요. 12일까지 수요 예측을 마치고 14일부터 청약 바로 이어진다는 부분 체크해 드립니다. 청약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상장하는 기업 오상 헬스케어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수요일에 상장하는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시죠. 네, 오상 헬스케어는 체외 진단 사업을 진행 중인 곳입니다. 생화학 진단, 분자 진단, 또 면역 진단 등 다각화된 체외 진단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분자 진단 시약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이어서 개발한 코로나19 면역 진단 시약도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자가 혈당 측정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거두는 점, 또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이번 수요 예측에서 밴드 최상단을 무려 33%나 초과한 2만 원의 공모가를 확정 지었는데요. 2007년 이후에 공모가 상단을 제일 높게 초과한 수치입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확정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을 초과해도 최대 20% 내에서 정하는 이른바 20% 룰을 불문율로 여겨왔는데 그 불문율이 깨진 겁니다. 이 오상 헬스케어의 경쟁력도 한몫을 했겠지만 이 물량의 한 주라도 더 배정받으려는 이 기관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모가가 좀 버블로 형성될 수 있었을 거란 그런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2.85%란 점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PO와 투자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